계곡이 넓은 데는 넓어요. 저 밑에는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여기 이제 시작 지점이죠. 멋지네요. 다리 있는 저기 비가 옵니다. 와, 멋진 계곡. 소금광 시골 부근인데 돌이 저렇게 많이 내려왔어요. 아, 여기 물놀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 물은 엄청, 와, 계곡다. 정말 맛 좋아요, 여기. 여기 소금강 휴게소 있는 쪽이거든요. 금강산을 닮았어. 돌이 그런데 막 깎이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계곡물도 좋고. 아, 키암 개석을 한번 보세요. 장난이 아니에요. 시간이 늦어가지고. 아, 저기 바위에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말 멋있죠, 저기. 저기 금강산 속 금강 휴게소. 보시면은 쌍국폭포 하부에 이제 여기 계곡이거든요. 쭉 펜션하고 야영장이 이어져요. 물은 이렇게 내립니다. 아, 계곡이 아주 좋네요. 여기 바우산장 송합 펜션 있는 데인데 보시면은 여기에 끝내줍니다. 엄청나게 넓어요. 바우산장하고 송합 펜션 있는데 물놀이하기 끝내주는 데입니다. 정말 좋죠? 요 다리 밑이거든요. 이게 계곡이 넓은 데는 넓어요. 저 밑에는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여기 바위 있는데, 바위 있는데 이쪽은 진짜 깊어 보여요. 시프래요. 지금 비가 와서 그런데. 나 이런 좋은 계곡들이 많아요. 여기 그래서 굳이 위로 안 올라가도 폭포 하부에서 물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쌍국 계곡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쌍국 휴게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칠보산 막장군 가는 길이고 이쪽은 쌍국 계곡 가는 길이거든요. 쌍국 계곡에 지금 들어왔고요. 폭포 보러 갑니다. 와, 물 좋네요, 여기. 칠보산 가는 길이고요. 4.2km. 아, 여기 개짖는 소리가 들려요. 야, 물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바로 쌍국 계곡입니다. 야, 끝내줍니다. 이렇습니다. 예, 주차하고 바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게 고기 봐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와, 펜션이 있네요. 아, 양쪽으로 보세요. 야, 기암 절벽, 기암 개서. 여기 멋진 바위가 있고요. 오. 아, 물소리 끝내주네요. 계곡. 여기는 다운길 펜션입니다. 여기 위에 펜션이고. 아, 계곡은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 이제 칠보산 가는 길이고요. 여기 펜션이네요.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팽창대 펜션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토월 펜션이 여기 계곡이고요. 자연 관찰로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런 데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쌍곡 계곡 맑은 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펜션이 있고 여기 물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한참 올라오니까 자, 국립공원 어서 오십시오 되어 있고 여기 쌍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나오네요. 쌍곡 폭포 관방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쌍곡 9곡 중 7곡으로 8m 정도의 반석을 타고 흘러내린 물이 마치 여인의 치마폭 같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에 쌍곡 폭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위쪽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망대 같은데, 폭포 전망대. 아, 이거는 위쪽이고요. 저 폭포 전망대는 저쪽인 것 같아요. 아, 쌍곡이라고 해서 이쪽에도 하나 있고 저쪽에도 하나 있고. 그래서 쌍곡입니다. 아, 저 위에 폭포가 있습니다.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네요. 아, 여인의 치마폭 같다 그랬는데 주변이 멋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쌍곡폭포입니다. 아, 이곳은 쌍곡폭포를 밑에서 보는 거고요. 위에서는 이쪽으로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쌍곡폭포라고. 자, 이렇게 계곡이 형성되어 있고 이쪽으로 소가 돼서 폭포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계곡입니다. 쌍곡폭포의 계곡.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저렇게 가요. 그러면 저길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건널 수 있겠어? 자, 요리 건너가지고 여기 미끄러지지 않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폭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폭포가 내려갑니다. 폭포의 상고예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저 아래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폭포가. 이것이 이제 쌍곡 폭포입니다. 근데 도시 왼쪽에서도 계곡에 물이 흘러요. 저 아래로 해서 백으로 해서 이제 내려갑니다. 물이 잔잔하고 여기에 개울에서 발 담그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세수 한번 하고 내려가야 되겠어요. 계곡이 넓지는 않지만은 아주 멋집니다. 저 뒤쪽으로 물이 시원한 거 한번 볼까요?
시원합니다. 이 펜션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이용하시면 될 텐데. 바위 또 아래에는 또 이래요. 계곡이 없어. 풀만 자욱하겠지.